안녕하세요. 영희이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가디건 리뷰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좀 되게 일찍 가져오고 싶었는데 가디건 3개를 다 쓰고 단추도 달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졌죠? 원래는 3월 초쯤에 올리고 싶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가디건을 뜨기 시작을 하시면 봄이 다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준비한 영상이니 한번 리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일 처음에 뜬 이 옷은 후띠니트의 에이프릴 가디건입니다. 저는 M 사이즈로 떴고요. 몸통은 4.5mm, 고무단은 4mm로 작업을 해줬습니다. 이 에이프릴 가디건은 새들 숄더로 이루어진 가디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에 일자로 새들 무늬가 있고 코가 이렇게 퍼지듯이 자라나는 형태의 옷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조금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새들 모양이 있고 이렇게 퍼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쯤에는 레글런 형식으로 이렇게 양쪽에서 코를 늘려주는데 제가 어느 쪽이지? 어느 쪽 뒤쪽에서 코를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느 쪽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레글런? 요 밑에 부분이 레글런 형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중심 코가 있고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늘리는 방식인데 이게 겉면에서도 늘리고 앞면에서도 늘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그 앞면에서도 같이 늘리다 보니까 이 중심코 부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코가 늘린 부분을 따라서 계속 옆으로 이어져 나가다가 한 반절 정도는 뜨고 제가 깨달아가지고 그때는 이미 프로시오 하기 늦었다 싶어서 그냥 진행을 했는데 근데 티 안 나죠? 어느 쪽인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이쪽인가? 잘 모르겠네. 이쪽인가 봐요. 이쪽인가 보다. 이렇게 중심코를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신 거 보이죠? 그래서 새로 늘어난 코로 중심코를 이렇게 대체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팔 내리고 다니면 안으로 좁혀 들어가서 모르고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새들 숄더로 진행이 되는데 저는 새들 숄더를 처음 떠봤어요. 그래서 새들 숄더는 꼭 한번 떠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디건 3종 시리즈 영상을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거를 제일 먼저 떠야겠다 하고 이 가디건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다른 새들 숄더를 안 떠봐서 모르겠는데 이거는 되게 늘림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 새들 부분도 늘어나고 요 팔 부분도 늘어나고 요 레글런 부분도 늘어나는데 좀 많은 분들이 후띠니트의 도안을 친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를 봤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공감을 하지 못하는 편이었는데 이 에이프릴 가디건은 저는 좀 불친절하다고 살짝 느꼈습니다. 이 새들 숄더 늘림을 진행을 하면서 이 V넥 늘림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부분이 조금 헷갈리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무념무상으로 이렇게 쭉 떠내려가는 편이었는데 이거는 되게 요 V넥 늘림이 끝날 때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계속 늘림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조금 많다고 그리고 실은 제가 구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온 빨간색 모헤어로 진행을 했고요. 이거 제가 아크릴 모헤어로 알아요. 근데 아크릴 모헤어로 코 늘림을 진행을 하는 게 제가 평소에도 조금 힘들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늘림이 굉장히 많은 도안이어서 그래서 조금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디자인이 너무 예쁜데 아크릴 오웨어로 진행한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울실로 꼭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고 제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 에이프릴 가디건을 진짜 너무 예쁘다고 완전 극찬을 하고 다녔습니다. 핏 부분에서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딱 되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너무 부담스럽게 딱 붙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오버핏도 아닌 핏?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에이프릴 이 고무단이 한쪽을 플리킹으로 또 한쪽을 컨티넨탈로 떴는데 그렇게까지 막 티가 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쪽이 컨티넨탈이고 이쪽이 플리킨 같긴 해요. 이쪽이 조금 더 이쁘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모헤어, 아크릴 모헤어여서 그런지 좀 실리겔이 많이 엉겨서 그렇게 많이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서 그냥 귀찮아서 컨티넨탈로 떠줬습니다. 이쪽은 몸통도 제가 귀찮아서 그냥 다 컨티넨탈로 떠줬습니다. 요 많은 거를 다 플리킹으로 작업할 엄두가 안 나서 유일한,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빨간색 실인데 좀 많이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거든요, 빨간색 실을. 근데 그렇게까지 뭐 많이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흰색 치마에 지금 제가 매치를 해봤는데 요거 제가 처음 입고 나간 날에 흰색 원피스에다가 입었었는데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단추를 잠궈서 스웨터로 입을, 충분히 스웨터로 입을 수 있을 정도의 브이넥 깊이예요. 조금 깊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너 지금 제가 안에 나시 입었거든요. 이렇게 이너 받쳐 입고 입으면은 충분히 단독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크릴 모헤어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전혀 자극감 없이 그냥 따끔거림? 자극감? 전혀 없고요.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가디건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빨간색이기도 하고 그리고 얘가 그렇게 큰 넉넉한 핏은 아니기 때문에 안에 이너를 받쳐 입으면 오히려 조금 부해 보일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핏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팔 들어도 이 고무단이 길고 그렇다고 그렇게 막 쫀쫀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고무단이 잡아주는 이 핏 모양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제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팔뚝살이 조금 많은 편인데 이 새들 숄더가 진짜 여기에 그 팔뚝살 여기 어깨 시작하는 여기를 딱 찍고 넘어가다 보니까 뭔가 옆선은 팔뚝살이 조금 부각되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게 새들 이 부분이 어깨 이 꼭지점보다 살짝 조금 더 뒤로 넘어가는 모양이긴 해요. 이렇게 그래도 예쁘니까 다 잊혀집니다. 소매는 항상 그렇듯이 덮어씌워 코막음을 해줬고 몸통 부분은 제니스 서프라이징이 스트레치 바인드 오프를 해줬고 버튼밴드 같은 경우는 저는 덮어씌워 코막음이 제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튼밴드는 다 이렇게 덮어씌워 코막음으로 해주는 편입니다. 진짜 깔끔하지 않나요? 제가 다 해봤었거든요. 제니스 서프라이징이 제니스 바인드 오프도 해보고 돗바늘 마무리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냥 요게 제일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 고무단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냥 딱 일자로 딱 깔끔하게 끝나는 모습 같은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 단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단추 구멍을 처음 만들어 봤어요. 근데 되게 깔끔하게 되게 잘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요렇게 세로형으로 단추 구멍을 내게 되면은 요 단추 크기를 정하기 조금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깔끔하고 저는 도안대로 작업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단추 구멍의 크기가 되어서 이렇게 저는 좀 큰 사이즈의 단추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래도 단추구멍이 좀 커가지고 얘가 자꾸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단추구멍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렇게 얀 오버해서 한 칸 비우고 그 다음 코를 이렇게 K2톡 같이 두꺼워 모아뜨기 해서 이렇게 해서 조그만 구멍 만드는 걸로만 해봤었는데 이렇게 세로형으로 긴 단추구멍을 만들어 보는 경험을 또 요 도안에서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요렇게 만드는 단추가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요 에이프릴 가디건 같은 경우 도안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지만 좀 영어 도안에 익숙하신 분들이어야 조금 더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브이넥 밀림하는 부분까지 조금 신경을 쓰면서 떠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요 새들 숄더를 작업을 해보기 전에 새들 숄더를 뜨면은 새들 부분이 좀 많이 운다라는 후기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울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모헤어여서 그런지 울실로 작업하면 또 다를진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새드숄더임에도 저는 울지 않았다. 요 모에어로 작업을 한 경우에는. 그리고 늘림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은 도안이고, 저처럼 이렇게 늘림 부분, 레글런, 마지막 레글런 늘림 부분에 실수하지 않게 꼭 조심하셔서 뜨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지금, 완성작은 마음에 들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울실로 작업을 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요 도안이 너무 좋다 보니까, 요 도안이 핏이 너무 마음에 들다 보니까 울실로 작업을 했으면 조금 더 활용도 높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들고, 요런 디테일적인 요 고무단이나 요런 코의 모습 같은 경우는 아크릴의 경우에는 세탁매직이란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울실로 작업을 했으면 조금 더 편물이 가지런하고 예쁘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큽니다. 아크릴 모헤어로 작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 몸통 고무단이 진짜 못생겼거든요? 요 헤어끼리 뭉치는 부분이 좀 떡져 보이듯이 그렇게 작업이 된 부분도 있고, 늘린 부분에서도 이렇게 실이 엉겨서 좀 뜯으면서 작업을 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요거 단추는 제가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알리 익스프레스라는 중국 쇼핑몰에서 구매한 단추입니다. 요 단추 진짜 예쁘죠? 에이프릴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에이프릴에는 요 보석 단추가 좀 잘 어울린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친구들도 뭐 보고서는 단추 진짜 예쁘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에이프릴 가디건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소유 가디건입니다. 제가 자작 스웨터 작업을 하면서 이 소매 부분에 이 칼선, 상어 지느러미 같은 선을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이것도 살짝 이렇게 상어 지느러미처럼 제 자작 스웨터 아가일 스웨터만큼은 심하진 않지만 이것도 살짝 이렇게 칼선이 있습니다. 대신 여기 이렇게 앞판과 뒷판이 만나는 이 모서리에서는 짚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말고 살짝 여기를 피해서 여기에 이렇게 칼선이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칼선 같은 부분이 살짝 신경 쓰이는, 근데 요 드롭 숄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나 봐요. 다른 거는 제가 작업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좀 기본 정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실은 바늘 이야기 라쿤골드 오로라 민트 컬러를 사용을 했고요. 바늘 사이즈는 몸통은 요 메리아스 편물은 4mm로 진행을 했고, 요 고무단 같은 경우는 3.25인가? 어쨌든 요 3mm대 바늘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세한 건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요 바늘 이야기 라쿤골드 실이 진짜, 와, 이것도 제 인스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라쿤골드를 아주 찬양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라쿤골드가 진짜 너무너무너무 좋고 너무 예뻐요. 제가 펄 들어간 실에 좀 꽂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마침 펄이 들어간 실이어서 요거는 사야겠다 하고 구매를 했는데, 진짜 이게 실물 색감이 잘 안 잡혀서 좀 많이 아쉬워요. 요거는 완전 민트색? 완전 민트 색깔 실인데 진짜 너무 예쁘고, 기모감 같은 경우도, 기모감이 잡히려나? 여기 보이시죠? 기모감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그냥 요거는 입으면서 팔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와 진짜 부드럽다 하면서 완전 샥 집어넣어요. 근데 요것도 라쿤이어서 그런지 조금 따갑긴 해요. 저는 좀 무딘 편인데도 좀 따끔따끔한 기분이 있긴 한데, 요 정도는 저는 참을 수 있을 정도라서 저는 그냥 있긴 하는데, 좀 예민하신 분들이라면은 요것도 단독으로는 못 입을 것 같아요. 요 브이넥 쉐입만 봐도 에이프릴 가디건이랑 다르다는 게 딱 느껴지시지 않나요? 에이프릴 가디건이 조금 더 이렇게 좁게 깊게 파여 있는 디자인인 것 같고, 요거는 조금 넓게 얕게 파져 있는 것 같아요. 브이넥 라인 보시면. 그리고 요거는 버튼 밴드도 되게 얇게 들어갔고요. 요 버튼 밴드가 얇아가지고 단추를 조금 더 한 사이즈 작은 거를 달아줄까 했는데, 좀 제가 보기엔 요 사이즈가 딱 괜찮을 것 같아서 요 사이즈로 달아줬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알리익스프레스 중국 쇼핑몰에서 구매한 단추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직선 탑다운이라고 하나요? 탑다운이긴 탑다운인데 이렇게 등판 뜨고
이렇게 어깨 달고 어깨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몸통 뜨고 그리고 소매에서 코를 주워서 이렇게 소매를 뜨는 방식이고요. 요거는 소매에 경사뜨기가 들어갔습니다. 요게 이렇게 바지는 되게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여도 여기는 잘 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끝에 단추가 살짝 벌어져 있는 거 이 정도로 요 몸통은 딱 맞고 아 그리고 제가 요거는 라지 사이즈입니다. 제가 게이지를 냈는데 게이지 차이가 좀 나가지고 도안에 S 사이즈대로 진행을 하면은 라지 사이즈로 완성이 되는 옷이어서 저는 처음부터 라지 사이즈를 원했기 때문에 S 사이즈를 따라서 떠서 게이지 차이로 인해 라지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내 몸통은 이렇게 요 바디는 이렇게 딱 맞고 팔통은 되게 많이 커요. 이렇게 제가 요거 뜨개로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아가의 스웨터도 제가 오버핏으로 작업을 해주고 싶어서 요 소매통을 20cm인가로 잡았었는데 요것도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많이 크죠? 근데 몸은 딱 맞고 소매는 커가지고 저는 요 부분이 되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그 은근님도 그렇고 요거를 입었을 때 제가 예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 되게 마르신 분들? 여리여리하신 분들이 요걸 입었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것도 인스타에서 약간 몇 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요 라쿤골드 실로 차라리 에이프릴을 떴으면 하는 생각이 진짜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많이 영업을 하고 다녔어요. 라쿤골드 실로 에이프릴 가디건을 떠달라. 요거는 면투부사 같은 그런 면사 같은 걸로 시원하게 여름 가디건을 뜨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팔통이 넓으니까 그냥 반팔 여기쯤에서 끝내도 그냥 되게 좀 시원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아 그리고 저는 요 몸통 같은 경우는 10단 정도를 더 떠준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10단인데 10cm인지 10단인지 10cm는 아니겠죠? 10단 정도를 더 떠준 것 같아요. 그 몸통을 먼저 뜨고 소매를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도안에 몸통을 마무리하는 그 단계쯤에 갔을 때 이게 크롭 디자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몸통을 더 길게 작업을 하셔도 된다라는 그런 문구가 아예 쓰여 있었어요. 근데 저는 요 게이지 차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단 수축이 있을까봐 10cm 정도를 더 떠줬는데 근데 길이감 같은 경우는 저는 딱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기가 골반뼈라서 이렇게 장가서 입었을 때 스웨터처럼 입었을 때도 괜찮은 것 같고 외투로 입었을 때도 괜찮은 길이인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뜬 거에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요 소요 가디건도 단추 같은 경우가 단추 구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도 제가 에이프릴 가디건처럼 새로 단추 구멍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 소요 가디건의 요 단추 부분 같은 경우는 요만큼의 길이를 요만큼의 코수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비례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암튼 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 코스에 내가 원하는 단추의 개수 내가 원하는 단추 간격, 내가 원하는 단추의 크기, 단추 구멍의 크기 같은 거를 다 정해서 이렇게 단추 구멍을 만들 수 있게 식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사실 그냥 도안 따라서 쭉 떠내려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한 방법이긴 한데 저도 이렇게 10cm를 더 떠줬고 탑다운 같은 경우에 장점이 길이를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귀찮긴 했는데 그래도 좀 좋았어요. 요 단추 개수도 정할 수 있고 간격도 정할 수 있고 단추 크기도 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디테일적인 면에서는 되게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의 단추를 달아줬습니다. 에이프릴이 이렇게 딱 꺾어지는 부분에서 단추를 마감? 시작을 하길래 여기를 꼭 하나를 달아줘야겠다 하고서는 이렇게 간격을 정해줬습니다. 얘도 제가 여기는 소매는 돗바늘 마무리 몸통은 제니시스 서프라이징리 스트레치 파인도프 해주고 버튼밴드는 덮어시어 코마금을 해줬습니다. 얘도 여전히 이렇게 일자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요 소요 가디건도 총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소요 가디건데 에이프릴 가디건 하면 저는 에이프릴 가디건이 조금 더 좋았어요. 마르고 여리여리 하신 분들한테는 소요 가디건이 진짜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사실 마르고 여리여리하신 분들은 안 어울리는 옷이 없으시겠지만 요게 몸통이 딱 맞다 보니까 S사이즈로 떴을 때에도 요 몸통이 되게 널널하게 보이는 분들은 요 소매통이 커도 소매통도 크고 몸통도 크니까 되게 여리여리하고 되게 박시한 느낌의 가디건을 입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저부터도 그렇게 마르지 않고 저는 통통한 편이기 때문에 몸통은 이렇게 딱 붙는데 이렇게 소매가 큰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해도 여기는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듯이 이렇게 되는데 소매는 이렇게 크고 이것도 사실 가디건으로 입기보다는 그냥 가디건인 척하면 스웨터로 입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 소유 가디건은 이렇게 잠가서 스웨터처럼 입는 게 조금 더 예쁜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고 그리고 이 단추 부분 이 끝에가 벌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간격을 잘못 조정을 해서 뭐 예를 들면은 22코만큼의 간격을 두고 싶었는데 21코씩만 둬가지고 이 끝에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딱 이 개수만큼 5코인가 6코가 밀려가지고 이 끝에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됐는데 근데 이거 벌어지는 거 나름대로 귀엽지 않나요? 개인적으로는 살짝 마음에 드는데 저만의 포인트 같은 느낌? 그리고 라쿤골드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라쿤골드 기모감이 진짜 미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모감이 진짜 좋고 다른 옷 입다가 이거 입으면 진짜 와 부드럽다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쓰다듬으면은 사실 따끔따끔하긴 합니다. 계속 약간 아 따가워 이게 아니라 그냥 따끔따끔따끔따끔 이렇게 그런 자극? 하지만 저는 둔하니까 그냥 입고 이거는 팔통이 커서 그런지 저는 바지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바지랑 매치를 해봤습니다. 라쿤골드 강추. 라쿤골드 진짜 라쿤골드 진짜 너무 추천드립니다. 요거 라쿤골드를 요거 작업을 하고 요게 라쿤골드가 제가 원래 처음에 얼마였는지를 못 돼가지고 요 가디건이 정확하게 얼마나 들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한 350에서 400g 정도 든 것 같고 제가 실이 딱 100g 정도가 남았습니다. 오차 범위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진짜 100g 정도가 남아가지고 그걸로는 안에 같이 입을 나시를 뜰까 생각 중이긴 한데 과연 나시를 뜰 만큼의 양이 나올까? 그것도 좀 애매해요. 만약에 나시를 작업을 하게 되면 그거는 그거대로 또 작업기를 또 들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뜨개 로그를 아예 요거를 작업을 한 일주일 동안 뜨개 로고를 찍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 같은 경우는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몸 부분을 뜰 때의 제 마음, 뭐 소매 부분을 뜰 때의 제 마음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 핏이 조금 웃기지 않나요? 몸은 딱 맞는데 여기가 큰 거 그래도 예쁩니다. 실이 예뻐서 단추랑 실이랑 좀 조합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유 가디건은 애초에 작은 사이즈 바늘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편물이 안 예쁠 수가 없어요. 4mm로 작업한 편물이 이 정도인데 그리고 3mm대로 작업을 한 고무단이 이 정도인데 은근님은 저보다 더 작은 바늘을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편물이 안 예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요 소유 가디건은 작은 사이즈 바늘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편물이 진짜 예쁘다는 장점이 진짜 큽니다. 고무단이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 작은 바늘? 이 편물도 그렇고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가디건 시리즈의 마지막 세 번째인 바늘 이야기 무료 도안 브이넥 가디건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 요거 실은 나라뜨개의 코지 그린이라는 버카시 실을 사용을 했고요. 제가 사용량 같은 경우는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요거는 제 생각보다 꽤 들어간 것 같아요. 실이. 그리고 게이지 같은 경우는 뭐 한 코 몇 단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났는데 그냥 비슷해서 무시하고 진행을 했고요. 소매 길이도 그냥 딱 요 정도? 이렇게. 완전히 싹 내리면 이렇게 정도 내려오는 그냥 딱 기본 핏 가디건인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살짝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의 옷이긴 하죠.
언제나 그렇듯 손목은 돗바늘 마무리, 몸통은 제니스 서프라이징리 스트레치 마인드 오프, 그리고 요 버튼밴드는 그냥 덮어씌워 코막음을 해줬습니다. 요거는 레귤러 늘림 탑다운 형식으로 떠내려가는 가디건이고요. 그냥 M1R, M1L로 늘리는 거 아니고 요거는 KFB 형식으로 코를 늘려줍니다. 레글런에서. 근데 요 KFB는 이렇게 가로줄이 생기는 게 특징이에요. 저도 요거를 KFB는 이렇게 가로줄이 생긴다라는 걸 알고만 있었고 이렇게 해본 건 처음인데 되게 M1R, M1L이랑 KFB랑 이렇게 좀 취향 따라서 많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M1R, M1L이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라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가로줄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거를 작업을 하면서 그 보통 입문으로 많이 뜨시고 저도 입문으로 떴던 그냥 패셔널한 그냥 V넥 스웨터랑 비교를 해보자면 패셔널한 V넥 스웨터는 요 V넥 늘림을 가마코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가마코를 하면은 그 끝에 만들어주고 시작에 만들어주는데 요거를 떠주느냐 아니면 걸러두고 다음 달에 떠주느냐 뭐 요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또 왼쪽 오른쪽이 떠지는 모양이 달라서 초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달라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코를 어디서 주어야 하지 하는 요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되게 많았는데 요 가디건 같은 경우는 M1R, M1L로 이 V넥 쉐이프 코를 늘려주는데 코 줍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깔끔하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패셔널한 V넥 스웨터를 작업을 하시는 경우라도 저는 이 V넥 가디건 도안을 참고를 해서 V넥 쉐이핑을 가마코 말고 M1R, M1L 형식으로 늘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코 줍는 게 정말 쉬웠어요. 어디서 주어야 할지 되게 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도 보시다시피 단추가 여기까지 달렸는데 저는 단추를 여기까지만 잠궜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벌어지는데 V넥 쉐이핑이 보시면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더 잠글 수 있는데 제가 잠궈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잠글 수 있는데 그럼 너무 답답해 보이죠? 너무 답답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이게 자꾸 이렇게 벌어지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추가 쉽게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저는 이거는 안 잠그고 다닐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안 잠그고 이렇게 풀고 있으면 이게 뭔가 되게 애매해 보이지 않아요? 원래 단추 여기까지 있는 건데 한 개가 더 달린 느낌? 그래서 이거는 뗄지 말지 살짝 고민돼요. 아마 떼게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냥 입게 된다면 그건 아마 귀찮아서 그냥 입게 되는 걸 거예요. 김대리님은 이름부터도 패셔널한 V넥 가디건이니까 김대리님은 패셔널한 실을 사용을 하셨고 5mm로 작업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 아라뜨개 복카시 5.5mm로 작업을 해줬습니다. 저는 손땀이 쫀쫀해진 편이어서 권장 바늘 호수가 4.5에서 5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는 스와치를 내봤는데 5.5mm가 좀 괜찮았고 게이지도 잘 맞아서 저는 5.5mm로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헐렁한 느낌 없죠, 전혀? 5mm로 진행을 했으면 오히려 조금 더 단단해질 것 같아요, 편물이. 그래서 전 5.5mm로 작업을 해줬습니다. 고무단 같은 경우는 제가 플리킹으로 다 진행을 해줬는데 제가 쓰는 바늘이 저는 기본적으로 치아오구를 사용을 하고 만약에 바늘 사이즈가 없거나 하면은 진저 스페셜이나 데님 쇼팁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몸통 같은 경우는 치아오구 5.5mm로 작업을 해줬는데 이 팔통 같은 경우는 제가 치아오구가 5인치이기 때문에 이 원형으로 작업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블루쇼팁에는 5.5mm 바늘이 또 없었고 그래서 소매를 진저 스페셜 바늘로 떠줬습니다. 그것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뭐 같은 바늘 호수인데 메탈 바늘로 사용을 하다가 나무 바늘로 바꿨을 때 뭐 편물이 바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냥 인터넷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근데 저는 워낙 둔한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뿐만 아니라 저는 전에도 그렇게 몸은 치약으로 하고, 팔은 진짜 스페셜로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편물에 큰 차이가 없어요. 있나? 없는 것 같은데? 몸통이 조금 더 가지런한가? 요 팔 같은 경우도 요 소매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는 치아우구고 여기는 나무 바늘인데 차이가 있는 것 같으신가요? 별로 모르겠죠? 저는 그렇게 딱히 모르겠어요, 잘.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필요한 바늘 이런 거로 바꿔서 사용을 해주는 편입니다. 근데 진짜 스페셜을 엄마가 오면 엄마한테 주기로 해가지고 요처럼 이렇게 소매가 5.5mm로 필요한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작은 사이즈로 4인치로 뭐 사보던가, 아니면은 저는 반부도 사보고 싶으니까 반부로 한번 바늘을 낮게 구입을 해보던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럴 때마다 치아고 5인치를 산 게 조금 후회가 되는 포인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몸은 치아고 5.5mm, 팔은 진저 스페셜 5.5mm로 작업을 해줬고, 고무단은 4.5mm로 해준 것 같은데? 고무단도 4.5mm를 해줬는데, 어느 쪽인지 지금은 세탁을 하고 나서 잘 티가 안 나는데, 지금은 양쪽 다 가지런하죠. 지금은 양쪽 다 가지런한데, 제가 한쪽 소매를 먼저 작업을 해줬는데, 제가 블루슈팁으로 소매 고무단을 진행을 해줬는데, 케이블 길이를 제가 아마 중간 길이 케이블을 씌운 것 같아요. 근데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코들이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지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아, 요거는 반대쪽 소매를 할 때는 더 작은 제일 짧은 케이블에 끼워서 소매를 마무리를 해줘야겠다 하고서는 똑같이 플리킹으로 마무리를 해주되 이렇게 케이블 길이만 달리 했는데, 그 조금 더 짧은 케이블로 진행한 나중에 뜬 소매 같은 경우는 컨티넨탈로 뜬 것처럼 진짜 너무 못생긴 거예요, 고무단이. 그래서 왜 이렇게 못생기지 했는데, 요 두 소매의 차이랄 게 그 케이블 길이밖에 없는데 그렇게 못생겨져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세탁하고 나니까 둘 다 좀 가지런해졌어요, 그쵸? 아주 다행이에요. 몸통도 고무단 가지런하죠? 제가 안 뜨기 겉뜨기 장력이 되게 달라가지고, 이렇게 가디건 같은 경우는 앞면 이렇게 원통으로 계속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겉뜨기 해주고 안 뜨기 해주고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코를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렇게 가더라고요. 안 뜨기 겉뜨기, 저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는데 안 뜨기 겉뜨기 장력이 다르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단추 같은 경우는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단추고요. 요거는 제가 쇼핑을 대충해서 뒷면 없이, 아니 뒷면에 그 단추고리 없이 평평하게 온 단추인데, 제가 그 바늘 이야기에서 뒤에 이렇게 붙이는 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순간접착제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요 플라스틱 부분이 바늘 이야기에서 산 단추 뒷고리 예요. 그래서 순간접착제로 붙여서 이렇게 단추를 달아줬고요. 꽤 괜찮은데, 근데 이 순간접착제를 붙이면서 손에도 붓고 이래서 되게 많이 뜯기고, 이렇게 안 떨어져서 다 말랐겠구나 했는데 덜 말라가지고 옷에 편물에도 좀 이렇게 묻어서 하얗게 일어났습니다, 편물이. 근데 전 둔하고 뭐 이렇게 여기에 묻은 건데 단추를 잠그면 이 부분에 덮여가지고 안 보이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단추 구멍 같은 경우는, 요거는 세로 구멍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얀오버 해주고 K2토고 해가지고 진짜 조그맣게 이렇게 조그만 단추 구멍을 내주는 스타일이어서, 요게 단추가 조금 단추 구멍에 비해 커가지고 제가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청 잘 들어가는데 이렇게 늘어나 있죠? 근데 원래는 진짜 조그맣어요. 코 한 칸을 이렇게 비우는 거니까. 아, 그리고 단추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큐빅으로
이루어져 있고, 요 큐빅 하나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요 철 같은 게.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요거를 단추를 이렇게 통과를 할 때, 이렇게 실들이 많이 이렇게 걸려요. 근데 지금 제가 몇 번 그래도 꼈다 뺐다 하고, 단추 구멍도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쑤셔가지고, 커져서 좀 덜 그러긴 하는데, 이렇게 자꾸 걸립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에이프릴 할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에이프릴도 걸려요. 근데 에이프릴보다 요게 조금 더 많이 걸려요. 이렇게 큐빅 보이시죠? 걸려서 안 빠지는 거. 저 이거 몇 번 입다 보면은 아무래도 여기 실이 끊어질 것 같긴 해요. 핏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에이프릴이랑 소요 가디건이랑 비교했을 때 그냥 요거는 진짜 정말 기본의 표본 같은 디자인의 옷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에이프릴이랑 조금 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에이프릴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팔이랑 몸통의 비율 같은 느낌이. 요거는 제가 뭐 게이지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도안이 그런 건지, 만약에 다시 작업을 한다 치면은 저는 요 브이넥 늘림을 여기까지 더 깊게 파줄 것 같아요. 요 단추구멍까지 아니면 여기보다 조금 더 높게 이렇게 조금 더 파줘야지 조금 더 예쁠 것 같아요. 요거 스웨터로 이렇게 입으라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건가? 약간 점퍼 같은 스타일이죠. 여기까지 딱 잠가버리면 약간 라운드넥 같기도 하고, 오히려 라운드넥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브이넥이라면 자고로 이렇게 조금 파져줘야 브이넥의 느낌이 사는 기분인데. 그래서 실은 조금 따끔따끔하긴 한데 이것도 그냥 따끔따끔이 아니고 따끔따끔따끔따끔 같은 이렇게 짜잘하게 따끔따끔한 느낌인데, 이것도 저는 그냥 입고 안에 요번에도 안에 나시만 입어줬습니다. 그래서 팔에 대한 자극감 이건 괜찮고, 그리고 요거는 복화시기 때문에 여러가지 실이 한가닥씩 이렇게 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캐시미어가 들어간 실도 있고 뭐 슈파메 백사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질이 나쁜 편은 아니에요. 라라뜨게 복화시 원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성분을 다 적어 두셨더라고요. 기모감 같은 경우는 기모감이 쫙 올라오는 건 아니고 살짝 뒤덮여 있는 정도? 그렇게 기모감이 쫙 올라왔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아무래도 복화시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한 가닥씩 빼놓고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렇게 빠져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둔하니까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하긴 하는데 그런 거 되게 거슬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리뷰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바늘 이야기 무료도안 패션 아람 브이넥 가디건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